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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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시죠? 오늘은 베토벤의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베토벤, 특별히 금년은 베토벤의 해입니다. 1770년이 생년이거든요. 그래서 1827년까지 살았는데요. 금년이 2020년이니까 2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악기에서는 아주 베토벤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에 베토벤의 연주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악성이라 그러잖아요. 음악의 성인이다. 그래서 이분은 독일 본에서 태어나서 비엔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그 다리 역할을 하고 그 전환기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겔레르트의 여섯 개의 노래 독창곡 곡이죠. 작품 48. 여섯 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4곡을 합창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길레르트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로 윤리학과 문학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여섯 개의 노래, 이게 저 성악가들 리사이트를 하면서 많이 연주가 됩니다. 1번 소원, 2번 이웃의 사랑, 3번 죽음에 대해, 4번 오늘 같이 노래 부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5번 하나님의 힘과 섭리, 6번 참회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3년에 베토벤이 작곡을 해서 출판을 했고 겔레르트는 이 시를 만들면서 특별히 이 곡에서 시편 19편에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 19편은 유명하죠. 하이든의 천지창조에도 나오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이 말씀인데요.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유진 올만디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반주로 몰먼 타버너클 콰이어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해서 많이 이 곡이 알려졌죠. 맨 처음이 뭐 같아요? 우리는 음악을 다루기 전에 이 음악이 야 이건 무슨 뜻이 있을까? Why?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건 왜 높을까? 이건 왜 낮을까? 이건 왜 빠를까? 여기 왜 액센트가 붙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작곡가의 의도로 들어가서요.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같아요? 찬양하라. 한 번은 옥타브가 높고 한 번 하나는 낮아요. 그러니까 두 옥타브가 되나요? 낮아요. 왜 낮을까요? 하나는 천상의 찬양으로 천상 성가대가 찬양하라 그러면 지상의 성가대가 우리들이 말입니다 찬양하고 메아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1도 화성인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하늘은 주
일도화성을 펼쳤어요. 그죠? 솔도, 솔미도. 그 다음에 오도 속칠음. 솔파레시솔 해서 그게 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이 여긴 오히려 내려와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자연 계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와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갑자기 2장조로 코드가 나옵니다. 신비의 화성이죠. 우주에 가득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걸 보시면 우주 하면 저 우주 세계가 보이잖아요. 네.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뭐예요? 별, 저 달, 은하수 그 뒤에 저편 그것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만물들아 찬양하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미, 파, 파, 피, 소. 그다음에 소리 높여 악센트가 붙었어요. 피아노에서 크레센도가 붙었어요. 소리 노 펴 악센트잖아요. 크레센도 폴테로.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메조 피아노 메조 폴테 거쳐서 크레센도에서 폴테 찬양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구강 공명수들 크레센도 포르테 페르마타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전 뭐 같아요? E플랫 장조예요. 만물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 반주가 열 마디가 나와요. 반주를 쭉 보세요. 밑에 반주면 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조성하셨네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보여요. 그 전전전전은 피아니시모로 나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조의 6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3일간은 맨 처음 우리가 보통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다 계획적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짓을 때 기초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집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1일 우주 환경을 만드셨어요. 빛이 쫙. 그 다음에 2일, 창공과 물과 바다를 만들어서 생태 환경을 만들었어요. 3일째, 땅과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주거 환경을 만드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터전을 닦아놓으셨잖아요. 4일까지. 네. 나흘째, 거기다가 아까 만들어놓은 우주 환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생태 환경 5일째, 물에다가 물고기. 창공에 새, 그리고 땅에 6일째 동물들, 주거 환경이죠. 이제 다 된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최후의 걸작, 인간을 만드신 거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마지막 보면 피아니, 갑자기 슈비터 피아노 하다요. 점점 세지다가
전 슈비터 피아노 전데 폴테까지 가잖아요. 피아니시모, 피아노, 메조 피아노, 메조 폴테, 크레센도, 폴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 전, 전 다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짠, 짠, 밤, 밤, 밤.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피아니시모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허밍을 해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원래 그저 레미 이 부분 레미가 제일 어렵습니다. 발성해서 저는 그래서 성가대에서 항상 어려운 음정이 뭐냐 소리 아니에요. 소리는 나는 그냥 나는데 그 경계 지점 레미가 제일 어려워. 낮은 것 같아도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피아니시모로 웃으면서 허밍으로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입술만 조금 떼세요. 해서 피아니시모로 해서 점점 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크레센도 하는 거예요. 크레센도. 크레센도. 피아니시모 수비도. 크레센도. 봄. 인간이 나타납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할지어다. 포르테 이제 맨 마지막에는 부속화음으로 아까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부릅니다. 저 위에 소리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저기까지 이릅니다. 찬양하라. 또 천상의 찬양, 찬양. 그럼 또 지상에서 찬양. 화답하죠, 그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주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